끝났습니다. 2022 K3리그 18라운드 화성FC와 FC목포의 경기 화성 종합보조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라인업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화성FC입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김민식, 박우정, 김승호, 공용훈, 김성주, 조동관, 정지용 선수가 출전합니다. 정윤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박선용, 김성진, 한예일, 김준섭, 최성우, 김기찬, 이유찬, 박재성, 하재현, 김유성 선수가 출전합니다. 주심이 이제 시간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FC 목포, 오른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 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비, 곧바로 전방 압박. 정지용 두 명 사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예일이 갑니다. 뒤쪽으로 그대로 슈팅!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목포가 이 직전 상황에서 슈팅 상황은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압박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중앙으로 내준 다음에 과감한 슈팅으로 마무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한예일 선수가 뒤쪽으로 내주는 과정이었고요. 자, 의도적으로 낮게 깔아찬 것 같은데요. 네. 끊어냈습니다. 왼쪽에 공간이 있어요. 칼로스 낮게 깔아줍니다. 잡아놨어요. 김승호입니다. 김승호, 슈팅! 네. 앞에서 막아섰던 최성호 선수입니다. 네, 화성이 세컷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김승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파고들면서 또 슈팅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이 목포 수비수의 커버가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최성호 선수가 몸으로 막아냈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는 박선용. 원터치 이어 좋아요. 김승호 버텨냈습니다. 돌았습니다. 김승호 내줍니다. 조동건, 조동건. 네.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이 상대를 벗기는 터치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길게 형성이 되면서 또 이 수비 커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인규 선수 자리에 김승호 선수가 들어왔는데 초반에 괜찮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유효한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김승호 선수인데 지금도 도움으로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선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띄워줍니다. 뒤쪽으로 떨어졌어요. 자, 기회돼요! 엄청난 선방을 보여줍니다. 김진혁 골키퍼. 자,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파울이 선언된 모습인데 지금 김성진 선수가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비록 이 파울로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이 끝까지 집중을 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반칙이 먼저 선언이 됐는데요. 이 공을 또 막아냅니다. 네, 정말 김진혁 골. 구대엽이 위치를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를 하게 될지. 갑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좋아요. 터치. 김성주가 이번에는 감아 때리지 않았습니다. 수도 넘어져 있고.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뚝 떨어지는 프리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진 골키퍼 입장에서도 캐칭을 하지만 역습기에 화성FC 올라옵니다. 정지용이 빗듭니다. 정지용. 네, 좋아요. 정지용 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김승호. 김승호 잡아놓고 슛! 자! 박선영이 막아냈습니다. 자, 정말 양 팀이 정말 좋은 장면들을 여러 차례 만들고 있는데 자, 사실 지금은 완벽한 골 장면이라고 봤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성 선수 미끄러졌고 그리고 접어내고 완벽하게 슈팅 가져왔지만 와, 이거를 네, 막아내나요? 정말. 김승호 선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네. 쳐다봅니다. 이 김승호 선수로서는 분발 슈팅 한 차례 잘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정지용 선수가 완벽하게 내줬거든요. 정말 김승호 선수의 제스처만 보더라도 이 박선영 선수의 수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는 지금 박선영 선수가 물러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몸을 맞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 골대 위로 넘겨버리는 이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양팀의 전반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가 띄워보냅니다. 네, 좋습니다. 공간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기회예요. 박우정. 박우정. 자, 조동단! 조동단! 조동건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자, 오늘은 조력자가 아닌 해결사로서 팀 내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화성FC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FC의 총 조동건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조동건 선수의 침투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측면에서 올라오는 박우정 선수의 크로스 또한 굉장히 예리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성이 원했던 공격 패턴 플레이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두 번의 패스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화성 FC. 이번 주 중에 승리에 이어서 오늘도 선지 득점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유찬 선수가 이 덤비는 수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패스 이후에 이 크로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조동건 선수의 속이는 동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정말 팀플레이로 만든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조동건 선수 개인에게도 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반전을 일단 성공했습니다. 또 흘러가고 있고요. 김준섭의 코너 아 프리킥 뒤쪽에 떨어졌습니다. 잡아놨습니다. 박스 안쪽 잡아놓고 슈팅! 굴절이 네. 됐습니다. 동료 선수에게 맞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슈팅이 김준성 선수에게 맞으면서 골킥으로 선언되고 말았습니다. 네. 짧게 연결. 다시 한번 돌파 시도 공간이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고요. 왼쪽 측면 김성주 올려줍니다. 뒤쪽에 길게 떨어집니다. 박주태 네.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18라운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화성FC와 FC목포의 전반전 1대0 화성FC 조동건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최근에 왜 계속해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지 증명을 해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FC목포입니다. 순간을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본인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박선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 목포가 끊어냈습니다. 박스 안쪽에 슈팅! 아하,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습니다. 하재현. 자 지금 정말 이 유기적인 플레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또 하재현 선수가 슈팅기까지 가져갔습니다만 자 지금은 빈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역시 이 김동욱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공격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전방에서 이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자렉트 패스의 연결이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네 김기찬이 올라와서 이 공을 따냈고요. 오른쪽 전달합니다. 김유성 슈팅! 네! 쳐냅니다. 공이 오히려 김진영 골키퍼에게 향했고요. 자, 이 장면은 이제 김유성 선수의 중거리 슛 장면입니다. 자, 정말 임팩트가 잘 됐고 슈팅도 잘 가져갔습니다만 이번에도 김진영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내 줬습니다. 네. 김진영 골키퍼가 있는 골문은 그러니까 두 명 사이에서 빠져나왔고요. 한 번에 앞쪽으로 뿌려줬습니다. 공격 숫자 세 명입니다. 오른쪽 측면 왼쪽에 공간이 있어요. 잡아놨습니다. 아하! 네. 자, 지금은 바로 슈팅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른발을 주로 쓰는 김동욱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왼발 각도에 어울리는 슈팅 상황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터치를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대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데 화성 FC가 현재 승점 28점. 여기에서 오늘 경기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 득실차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흥시민 축구단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도 좋았습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꺾어줍니다. 정지용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자 지금의 주심의 수신으로 봐서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네. 지금 굉장히 좋은 패스를 이어졌었고 이 박준태 선수가 내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지금은 정말 아쉬운 찬스가 정지용 선수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걸 써야 되는 목포의 수비수들입니다. 네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제로! 네.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네 지금 머리 정확히 맞추긴 했습니다만 이 임팩트가 다소 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역시나 화성의 이 세트피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구대엽 선수 쪽으로 박선영이 뜁니다. 아 좋습니다. 박선영이 계속 뛰어갑니다. 돌파 시도 박선영 앞쪽에는 구대엽이 있어요. 꺾어줍니다. 연결됐어요. 네.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이 전방에 있는 하지현 선수를 보지 않고 그대로 꺾어내면서 김동욱 선수를 봤던 패스인데 지금은 뒤에서 수비가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커버를 들어오다 보니까 완벽한 슈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욱 선수에게 오늘 여러 차례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노련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내줍니다. 오호! 저 박스 안쪽 살려냈습니다. 정지호. 네.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자, 지금도 뒤로 내주는 볼이 정확히 가지 않았었고 이 정지용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압박하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헤더로 연결을 한다는 공이 애매하게 떨어졌고요. 결국에는 화성FC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김성주가 준비합니다. 감아줍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한번 거절됩니다. 이번에도 박선영 선수인데요. 컵볼네. 오늘 박선영 선수가 여러 차례 위기를 기회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퀵 굉장히 좋았고 이 구대호 선수 헤딩 좋았습니다만 역시 목포의 골문에는 정규진 골키퍼뿐만 아니라 박선영 선수라는 굉장히 대단한 수비수가 있습니다. 네, 화성FC는 오늘 이 박선영 선수를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선영 선수가 막아주는 만큼 목포의 공격수들을 또한 이 추격하는 동점골을 넣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리 사이 본인이 직접 갑니다. 박우정 꺾어줍니다. 조동건 지켜냅니다. 정지용 내줍니다.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박선용. 자, 모든 선수가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공룡우 선수의 침투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것을 보고 내주는 판단 또한 좋았습니다만 결국에 목포의 마지막은 박선용 선수가 책임져줍니다. 그렇습니다. 주장의 품격 감아줍니다. 걷어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요. 박스 안쪽 떨궈줍니다. 슈팅! 터졌습니다. 칼을 놓습니다. 자, 이 떨궈지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 이 슈팅하는 장면도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서 빗나가는 아쉬운 찬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피스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화성FC 지금 골대를 맞은 건가요? 주영재 좁은 공간 다시 한번 주영재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조금 뒤쪽에 벗어납니다. 최우백의 슈팅. 자,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갔고 지금 어려운 자세에서 하프 발리 슛을 시도를 했는데 너무 잘 맞았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슈팅을 가져갔던 최우백 선수인데요. 어쩌면 정현호 감독이 바랬던 게 이 최우백 선수에게 바랬던 게 이런 그대로 붙여줍니다. 정지용 띄웠어요. 박스 안쪽 잡아놨습니다. 박준태 자, 마크 장면 구대엽 밀어줍니다. 김효기 슈팅 막아냅니다. 이번에는 정규진이 막아냅니다. 방향 또한 굉장히 잘 막아줬던 정규진 골키퍼고요. 네. 자, 그쪽에서 여러 차례 패스 이후의 슈팅. 오. 아, 네. 자, 안쪽에 박선용 선수가 없으니까 이 정규진 골키퍼가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종민 크로스 올라갑니다. 조금 뒤쪽인데요. 김동욱 뒤쪽으로 접어놨습니다. 아, 오른발 슈팅! 최우백의 슈팅 또 한 번 벗어납니다. 자, 이종민 선수가 오른쪽 돌아뛰면서 공간을 잘 활용해줬었고 이렇게 올라오는 크로스를 김동욱 선수가 본인이 처리하지 않고 내주는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자, 네, 지금은 이 슈팅이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목표입니다. 네, 김효기 선수를 완전히 날려보내고 슈팅까지 가져갔던 최우백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끌고 올라옵니다. 가운데로 자 연결이 됐어요.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 이유찬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코너킥 없이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8라운드 화성FC와 FC 목포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화성FC가 승리를 거두면서 1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